안녕하세요. 별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제트기 비행기를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비행기 접기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요. 댓글 단 친구들 중에 A4 용지가 아닌 색종이를 이용해서 접을 수 있는 비행기를 소개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색종이를 이용한 비행기 접기를 준비해 봤어요. 이 비행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색종이 한 장으로 접은 거예요. 지금부터 색종이 한 장으로 제트기 접기 시작해 볼게요. 종이는 비행기의 이 몸통 부분이 되게 하고 싶은 색상이 위로 오도록 한 다음 시작해 주세요. 양쪽 끝을 접을 건데요. 두께를 2cm 정도 두께로 접어 올려줍니다. 정확히 2cm일 필요는 없고요. 적당하게 접어주면 되겠죠? 반대편도 똑같은 두께로 접어주세요. 선생님은 눈대중으로 이렇게 양쪽을 접었는데요. 이게 힘들다면 자를 대서 일정한 두께로 접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쪽 선이 이쪽 편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종이를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이렇게 돌려서 접어 볼게요. 이쪽 부분이 여기 가운데에 오도록 양쪽을 이렇게 모아서 접어 주세요. 종이를 뒤집어 주세요. 이 선이 가운데에 오도록 다시 한번 모아서 접어 줍니다. 자, 모아서 접을 때 이쪽 종이가 이렇게 펼쳐지지 않도록 밑으로 넣어서 같이 접어 주세요. 이쪽 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 부분이 위로 오도록 색종이를 가운데 선을 따라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이번에는 이 선이 여기에 오도록 날개를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종이를 뒤집은 다음 이 선이 이쪽에 오도록 올려 접어주세요.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는데요. 접어볼게요. 이 선이 여기에 오도록 종이를 올려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이 선이 여기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비행기 접기가 끝났고요. 한번 펼쳐볼게요. 밑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로 오도록 잡아준 다음 날개를 양옆으로 펼쳐줍니다.
그리고 이 뒤쪽 날개는 위쪽을 향해 일자로 세워주세요. 비행기 완성! 색종이 한 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비행기를 접어보고 친구들과 함께 날리기 게임도 즐겨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